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의 모든 노고 F12의 뭐지? 클레이입니다. 3차 데모데이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스프린트 3에서 계획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이번에 3차 데모데이 요구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스프린트보다 조금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화려하면서 심플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은 없었긴 한데요. 저희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구현 완료하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구사항만 만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기능을 좀 구현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 스프린트 발표 때 저희가 발표드렸던 대로 제품 카테고리 확장, 프로필 조회 및 검색, 제품별 사용자 통계, 상품 위시리스트 이네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스프린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 계획들을 다 지킬 수 있었는지 또 수행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인데요. 일단은 API 문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API 문서화에 스프링 레스터덕스를 사용했는데요. 스프링 레스터덕스는 테스트 코드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서가 이런 형태의 문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현한 API에 대해서 HTTP 요청과 응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저희 백엔드 서버의 메인 페이지로 설정을 해두어서 보고 싶으면 백엔드 페이지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볼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시네틱 버전링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메인 서버 시네틱 버전이 내용인데요. 왼쪽부터 메이저 버전. 메이저 버전은 이제 정식 출시 또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때 올라가는데 저희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므로 0 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 마이너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서비스 로직이 변경될 때 버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치 버전은 소소한 기능 개선, 예를 들면 UI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다든가 하는 등의 서비스 로직을 변경시키지 않는 수정 사항이 있을 때 넘버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과정이 100%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3차적 요구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사용자가 배포된 기준으로 항상 최신 버전을 봐야 돼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 코드를 웹팩으로 번들링을 할때 네, 메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계속 고유한 해시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 배포시마다 사용자는 해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새로 배포된 버전의 파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로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로그, 그리고 API의 요청, 그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 로그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로그4j 2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스프링부트에 로그백이 내장되어 있는데 로그4j2를 사용한 이유는 로그4j2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그를 총세 가지 환경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로컬 환경에서는 로그랩의 디버그랩의 이상의 로그를 기록을 하고 이를 콘솔에 출력을 합니다. 다음에 릴리즈 환경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 서버 환경인데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디버그랩의 이상의 로그를 기록하지만 최대 10일 동안 보관되는 15MB짜리 로그 파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번에도 파일로 관리하는 것은 똑같지만 최대 30일 동안 보관이 되고요. 로그 랩에도 디버그 랩에서 이제 인포 랩 이상의 로그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환경으로 나눈 것은 운영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로그의 종류나 아니면 로그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환경에서 디버깅을 하는데 로그 파일 30일씩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백엔드 테스트는 기존에 JUnit5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프론트엔드 테스트에 대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레스, 크로마틱, 스토리도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이 CI 과정에서 자동화 될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엔드 과정인데요. 지금 저희 백엔드 그 직촉 잘 보이시죠? 직촉이 백엔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풀 리퀘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해놨던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백엔드 코드에 대한 빌드를 진행하고 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JUnified 테스트 리포트로 풀 리퀘스트에 코멘트를 달아서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경우도 좀 비슷한데요. 사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해서 풀 리퀘스트를 작성을 하면요. GitHub 액션즈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워크플로우에는 사이프레스를 통한 EQ 테스트 그리고 크로마틱과 스프링보를 활용한 UI 테스트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백엔드와 똑같이 풀 리퀘스트 한 번에 모든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이 로그 그리고 이투이 테스트 이두 부분이 백엔드든 프론트엔드든 결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루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 진행한 한 명이 빠졌네요. 네. 플레이까지 15명의 수로가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HTTPS 그리고 443포트를 통한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모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FCB 메인 환경의 인프라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적 파일 배포용 그리고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까지 총 3개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브라우저가 정적 파일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정적 파일 배포 서버에서 정적 파일들은 NGINX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동적 데이터를 요청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다. 그러면 API 서버를 이번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HTTPS 통신을 하기 때문에 443포트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8080포트이기 때문에 443포트와 8080포트를 NGINX가 포트 포워딩해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가 한 가지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EC2의 퍼블릭 IP를 직접 접근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부 차단을 했고요. 저희가 설정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할 때만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데모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르쳐드렸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번 스프린트에 부여한 기능에 대해서는 클레이가 이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린트 3에 추가로 부여한 기능의 발표를 맡게 된 클레이입니다. 저희 스프린트 3에는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키보드만 제공하고 있어서 다소 허전함감이 있었는데요. 스프린트 3부터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모니터, 거치대,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또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나서 프로필에도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보유한 장비와 대표 장비에 키보드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3부터는 보유한 장비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볼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 대표 장비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대표 장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3부터 사용자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입력창에 사용자의 GitHub 아이디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경력이나 직무를 선택해서 필터링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사용자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표 장비로 등록한 장비들도 나오게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경력이나 직무를 자신에게 맞게 필터링해서 검색할 경우 자기와 비슷한 사용자들이 어떤 대표 장비를 쓰는지 알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스프린트 3에서 장비 통계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장비의 리뷰를 남긴 사용자들의 직군이나 연차를 통계를 만들어서 이 장비를 어떤 직군이나 어떤 연차에서 많이 리뷰를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네 가지 기능 중에 상품 위시리스트는 구현하지 않았는데요. 왜 구현하지 않았냐면 저희가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스프린트 3를 처음 계획할 때는 좀 저희 서비스를 다채롭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계획했었는데요. 하지만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만나고 좀 다양한 기능들을 완성도 낮게 제공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기능들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3에는 좀더 저희가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다음 스프린트로 연기를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방식을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4 계획인데요. 사실 스프린트 4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기능들을 약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필 좋아요 기능인데요. 나와 친한 사용자나 유명한 사용자를 프로필 좋아요를 통해서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또 제품 추천 기능인데요.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대표 장비로 등록한 장비들을 해당 사용자의 기토 프로필에도 볼 수 있게 연동하는 서비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스프린트 3에서 구현하지 못한 상품 위시리스트도 스프린트 4에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데모 시연하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면 우선은 로그인부터 할 텐데요. 제가 아직 회원 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제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원 가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의 경력과 직군을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요. 갑자기 입력을 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그를 눌러서 탈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잡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예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지고 탈출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잡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 과정에서 경력과 직군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 없음을 선택하고요. 백엔드니까 백엔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창이 나오고요. 네, 한 번 더 확인을 하네요. 그리고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먼저 이번에 카테고리가 많이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은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리뷰에 남겨주신 젠키스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타임워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리뷰에 남겨주셨는데 내려보면은 이제 밑에 저희 리뷰 남겨주신 분들 처음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직군의 토대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통계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차별로 통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5년차 이상인 분들도 계시죠. 네. 자,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리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요. 저희 프로필로 가보면 내 프로필로 가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본인이 리뷰를 남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 장비를 수정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쓸 수가 있어서 아직 대표 장비의 소프트웨어 쪽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드웨어적인 장비를 골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하드웨어 아무거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윈도우를 못 쓰는 이 마우스를 그냥 골랐네요. 네. 너무 남작하니 마우스를 리뷰를 등록을 했더니 프로필을 갔더니 마우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제 대표 장비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프로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원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생기는데, 우선은 저 위에 검색창 아래 경력과 직무로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경력을 높게 쓰신 분들이 누군지 6년치 이상인 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이렇게 검색코에 많은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직군을 가지고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백엔드를 한번. 네, 이렇게 백엔드라는 직군으로 입력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 깃허브 아이디 치즈가 들어가는 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깃허브 아이디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설정한 대표 장비를 스크롤해서 볼 수가 있고요. 프로필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크로우에, 크로우가 아니죠. 개발자의 개인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가서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준비한 대목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